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역 여야가 6.1 지방선거 후보 공모에 나서면서 공천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의 연합 전선까지 더해지면서 부산의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백종원 시당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40대 이하 젊은 당원들을 주축으로 공간위를 꾸렸습니다. 이후 국민의당 추천인 2명을 추가해 공간위 구성을 매듭 지을 계획입니다. 백 위원장 외 한 명의 당협위원장 몫으로 정동반 의원이 포함되면서 부산 공천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승리 기쁨을 맛보기 전에 이렇게 큰 선거 8대 동시방 선거가 있는 그런 시절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 우리 운동인들의 좋은 고개를 듣고. 지난주 공간위원 11명을 선임한 부산 민주당은 후보 공모를 통해 선거 체비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군의 출마 선언이 연일 본무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들의 재선 전략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과 녹색당은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해 본격적인 선거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각 급별 선거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하고 공동 공약을 발굴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양당 구도를 무너뜨린다는 전략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물음에 접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인물난 극복,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의 갈등 관리, 그 외 정당들의 연합전선 구축이 선거 초반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